잘 되나? 오, 네. 좋아, 잘 되는 것 같아. 버튼. 오늘은 화학반응식 할 거예요. 네. 화학반응식 할 거고. 조금까지 힘이 안 나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거 배웠어?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그거예요. 어떤 걸 배웠어요? 화학의 법칙들 배웠죠. 화학 법칙들 배웠잖아. 어떤 거 배웠어? 물리. 아니, 그거 말고. 화학의 법칙 배웠어. 아, 그거요. 그 치환. 그러니까 아니요. 무슨 법칙? 그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또 다음에? 잠시만요. 어떤 거 배웠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질량 보존 일정 성분 아니, 비 아, 일정. 법칙 배웠죠? 네. 석환 똑바로 앉아. 자, 이 두 가지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거 할 거냐?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거 뭘 알아야 돼?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뭐냐라는 거지. 화학 반응식이 무엇일까? 라는 건데 진짜 표정 이쁩니다. 자, 화학 반응식 이런 거야. 뭘 이용해서 화학식과 뭘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는 거야? 물질의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질의 반응을 나타내는 게 화학 반응식이다. 이때 우리가 물질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 화학 변화도 있겠고 물리 변화는 포함이 안 되죠. 아, 물리 변화는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물질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때 이제 활용되는 기호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화살표라던가 아니면 뭐 플러스라던가 뭐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그러면 화학식은 뭐야? 화학식 석화는 화학식이 뭐예요? 뭘 이용해서? 물질을 뭘로? 물질을 어떻게 나타냈어? 물질을 원소 기호와 뭘 나타내는 거야? 원소 기호랑 뭘로 나타내요? 기호? 원소 기호랑 물질이 존재하는 비율.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시. 자,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물을 나타내야 돼. 물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H2O 나타낼 수 있죠. H2O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 염화 나트륨인 소금을 우리가 나타낸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NaCl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과 염소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결합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 화학 반응식에는 화학의 반응이잖아요. 화학의 반응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 반응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생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난다, 생성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포인터기 각본으로 좋아. 각본으로요. 다 보였다. 다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그럼 어떻게 그럼 나타내느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떤 화학 반응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떤 화학 반응을 나타내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 우리 어떤 거 있을까? 자, 수소와 뭐가 만나서? 산소. 질소가 만나서 뭘 만들었다? 암모니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소와 질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라고 하면, 자, 제일 첫 번째로 해줄 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해줄 건 1번 뭘 해준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일단 구분을 해줘야 돼. 반응물, 생성물을 구분해준다. 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첫 단계를 끼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소랑 질소는 뭐가 되는 거고? 반응물이 되는 거고, 암모니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물을 작성을 해주고 오른쪽은 생성물을 작성해 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단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을 왼쪽에 생성물, 오른쪽에 놔뒀어.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 이 물질들을 뭘로?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 질소, 암모니아를 어떻게 그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수소는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학식을 써본다면 어떻게 써볼 수 있어? H2로 쓸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수소와 그다음 누구? 질소잖아. 네. 질소는 화학식 어떻게 써요? 네. N2로 쓰죠. 기체니까 2로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는 어떻게 돼? NH3입니다. NHCl은 대체 어디 사는 물질입니까? 어? NHCl.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화학식 표현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줍니까? 개수라는 걸 맞춰줍니다.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개수를 맞춰줘.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우리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일정 성분율 법칙 봤을 때 언제나 결합 비율이 있었죠. 그럼 여기도 결합 비율이 있는 거야. 봤더니 암모니아가 어떻게 돼요? 질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를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원소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면 돼야 안 돼? 원자 종류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쪽도 어떻게 해줘야 돼? 맞춰줘야겠지. 그러면 여기 질소 하나니까, 근데 여기 질소가 두 개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2 써주면 되는 거지. 2를 작성을 해주고, 그러면 수소가 총 몇 개가 돼? 6개가 되니까 여기 몇 써주면? 3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밑에다 작성을 해본다면 어떻게 작성해 볼 수 있어요? 3H2 플러스 N2 반응을 해서 ENH3가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알겠죠?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뭐 해주느냐? 네 번째 추가로 해줄 거는 상태 표시라는 거야. 상태 표시. 이거는 이제 물질의 상태를 정확히 이제 나타내 줄 때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 물질에는 상태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있죠. 석화 어떤 거 있어? 물질 상태 세 가지 어떤 거 있어요? 말 잘 들으면 간식 사줄게. 고체, 액체, 기체. 그쵸.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체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고체는 우리가 뭘 표현하냐면 솔리드 해가지고 S로 표현합니다. S.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 소문자요? 네, S? 소문자입니다. 네, 소문자. 그래요? 액체는 리퀴드. 그래서 L로 써줘요. L. 기체는 맞춰보도록 하지. 뭘까? 기체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거요. 공기, 에어. 에어?
면 좋겠지만 G입니다. G. 무슨 G일까? 가스.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물에 녹였다 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수용액 상태에 있죠. 그 수용액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면 수용액은 AQ로 써줘요. AQ. 아쿠아리스 포지션, 아쿠아리스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녹인 상태다. 물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네 가지 표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상태 표시를 해서 정확히 해준다면 완벽하게는 적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적어보면 좋을까요?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3H2. 이때의 상태가 뭐야?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그 다음에 N2. 얘도 역시나 기체예요. 그리고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ENH3 해가지고 역시나 기체.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뭐도 같이 써주냐면 뭐 압력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온도는 얼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촉매나 혹은 뭐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뭐 촉매 조건이나 압력 조건 이런 거 같이 적어주시면 조금 더 이 반응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반응식 어떻게 작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시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실제로 이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걸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수를 맞출 때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이제 있냐면 여기 보니까 1은 써줬어 안 써줬어? 안 써줬죠. 우리가 이온 배울 때도 1가 양이냐 1가 음이온 계수 수를 적어줬어 안 적어줬어? 전하의 종류만 표시해주고 1 안 써줬죠. 그치? 여기 NaCl 적을 때도 1은 생략했잖아. 여기 계수 마찬가지로 생략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어? 이제 실제로 이제 몇 가지 반응을 볼 텐데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한번 얘기해줘요. 자 첫 번째 Q1 자, 어떤 걸 해보고자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칼슘. 아니. 칼륨. 가만 있어봐. 질산음과. 칼륨과 워터. 질산음이랑. 질산음과. 질산나. 그 다음에. 질산나. 염화 나트륨. 질소가 뭐야? 염화나트륨의 반응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질산음과 염화나트륨의 반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뭐였어? 반응물과 생성물 구분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반응물은 지금 뭐예요? 질산음. 그치. 질산음과 자 1번 질산음과 그 다음 뭐랑 반응해? 누가 반응해요? 그렇지. 염화나트륨 반응을 하죠. 그럼 뭐가 생성이 될까? NOH 더하기 NaCl이에요. 어? NONA는 뭡니까? NOH. NOH가 대체 뭡니까? 질산은. 자,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어떻게 써준다? 크로스에서 써준다 그랬죠? AgNO. AgON. NO3. 3지. 그쵸. 이렇게 써줘야죠. 자, 질산과 염화나트륨이 만나면 뭘 만들어? 염화음. 그치. 염화음과. 질산나트륨. 염화음과. 그치. 보이소? 질산나트륨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 구분해줬고, 반응물은 화살표의 왼쪽에,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적어줬어요. 그만 두들기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줄 건 뭐야?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네. 화학식으로 표현해줍시다. 질산은 어떻게 돼? Ag. NO3. NO3.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화학방식 뭐예요? 아, 화학식. 네. 그치, NaCl이죠? NaCl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뭘 써줄 거냐면 질산 나트륨을 먼저 써줄게요. 질산 나트륨 화학식 어떻게 돼? NaCl. Na. NO3죠. 질산 나트륨은. 그 다음 염화은 어떻게 돼? HCl. HCl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호 하나만 써줄게요. 어떤 기호가 있느냐? 2기호, A기호. 그렇다고 주황색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주황색으로 써야지. 자, 요 밑에 이 의미는 뭘까요? 그치, 밑으로 가라앉았다, 앙금이 생성됐다 라는 표시예요. 알겠죠? 내려갔던 어? 이거는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줘야 돼? 개수 맞추기 해줘야 되는데, 개수 맞추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는 다 1대1대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개수를 따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통과 해주고 마지막, 네 번째 뭐 해주면 돼요? 상태 표시 해줘야 되지. 상태 표시를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A-3는 어디에 있었어요? 솔리드. 물에 녹아 있었잖아요? 다 어. 지금 수용액이에요. 리퀴드, 리퀴드. 리퀴드가 아니라 수용액 상태. 아, 자, 그래서 어떻게 적어주느냐? 상태를 표시한다면, 자, 먼저 AgNO3. AgNO3.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뭐라고요? AQ. AQ에요? 응, AQ. 아쿠아리우스 솔루션이라고 해요. 아, 혹은 아쿠아리우스 아. 포지션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aCl. 이것도 염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AQ로 적어주고.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고 뭘 만들었어? Na 아이고 아쿠아리움 솔루션 NaNO3. 자, 질산 나트륨 얘는 물에 녹아있죠 지금. 그 다음에 AgCl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솔리드. 그치, AgCl은 안 녹았어. S 해놓고 밑으로 이제 가라앉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응?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다? 화학 반응식이더라. 뭐 어쩌라고? 자르자고? 어? 아, 이쯤에서 끊자고? 왜? 타이어드. 피곤해서? 자, 노래치고 뭐. 하나만 더 해보고, 하나만 하나 해봤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책에서 뭐 굳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장난해? 어, 그거요. 자, 앙금 생성 반응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 기체 발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기체 발생하는 거. 아, 진짜? 내 맘대로. 자, Q2. 그거 기체 칼륨하고 탄산칼슘하고 칼륨하고 물 해보고 싶었는데. 칼륨하고 물? 아, 그거? 그거는 불난거. 어, 아직 아! 당신이 할 만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탄산칼슘과. 그거 되게 신기했는데.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을 해볼게요. 산이요? 산이? 산이. 자,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해줄게 뭐야? 첫 번째 뭐 해줘야 돼요? 그거 그 기호로 써줘요. 반응물과 생성물 구분해줘야 되죠 일단. 자, 뭐 화학식은 먼저 써줘도 되고 반응물 생성물 해줘도 상관없어. 이 두 개는 굳이 칼슘. 바뀌어 상관없어요. 자, 그럼 먼저 탄산칼슘 이랑 누구랑 반응합니까? 염산. 자, 탄산칼슘과 어? 염산이요. 그치, 염산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뭐가 생성되느냐? 생성물은 자 이산화탄소, 염화, 칼슘과 탄산산, 물과 탄산산. 탄산산은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생산?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화학식으로 써줘야지. 탄산칼슘 화학식 어떻게 돼? CA, CO3. 염산은? EHCl. HCl. 2요. 자, 염화칼슘은 2요. CaCl2.
그치? 그 다음에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죠? CO2. 이때는 나라가 오를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표시해주고. 자, 세 번째 이제 계수 맞추게 해주겠습니다. 계수 맞춰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탄산칼슘은 우리가 이제 적을 때는 보통 이렇게 적어요. 뒤에 이제 수소나 산소 같은 걸 이제 보통 균형을 많이 잡아.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이제 두 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CA, CO3 플러스 EHCl이 되는 거예요. EHCl이 되고, 그 다음에 CA, CL2 플러스 H2O. 그 다음에 CO2 해서 날아간다 라고 표시해주면 돼. 근데 그럼 CL이 넘지 않아요? CL이요? 네. CL 두 개, 두 개잖아. 그쵸?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상태 표시해줍니다. 상태 표시. 자, 네 번째 상태 표시까지 해주면 이제 아쿠아리움. 자, CaCO3는 어떤 상태야? 아쿠아리움 분유죠. 얘는 고체예요. 탄산칼슘 조각입니다. 물이 안 녹아요, 얘는. 그 다음에 EHCl 어떤 상태? 솔루션. 그치, AQ 반응에서 뭐가 생성이 된다? 아, 근데 물을 안 섞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요? 응. 물이 안 섞고? 응. 얘는 물이 안 섞으면 그냥 기체 상태예요. 아, 그래요? 얘는 AQ. 어? 네? 아니 욕했어. 신발 핑크색이라고. 아, 으쌰. 나도 방금 신발을 다른 걸로 들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쌤이 핑크색 쓰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신발 핑크색. 이쁘죠? 자, 그래서 핑크빛. 어, 그래. 핑크도 있는데. 응? 핑크도 저기 있는데. 어디요? 여기 핑크도 있어요. 어, 핑크 써요? 어, 나중에 보여줄게, 핑크.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와, 멋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수 맞추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계수 맞추는 거. 계수 맞출 때 계수요? 우리, 계수 계수 맞추기. 계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예시를 하나 가지고 계수를 맞추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미정계수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수학에서 많이 쓰잖아, 미정계수. 미지수 모를 때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방법. 이것도 이제 일반 모른 척하지 말고. 언더스요? 아, 진짜? 2학년 2학기 이제 들어가는데. 아, 그래? 생각보다 늦다. 얘 전시호다 빠르지. 아, 그렇습니까? 전시호디야 근데 몰라. 관심 없는데. 2학기 할걸요? 그러게. 1학년 2학기는 아닐 거야. 2학년 거 하고 있을까? 아무튼. 뭐야?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 해보자면, C, 해야 되냐고? CH4, 플러스, 자, O2. 이거는, 그거, 상태는 쓰지 않을게요. O2, 그 다음에 CO2. O2면 기체되겠네요. O2 어, 그쵸. 그 다음 H2O. 왜냐면, 공기 중에, 두 개로, O2로 준비한다 했어. 그럴 때 이제 먼저 미정계수법 활용하는 법을 알려줄게. 여기다 이제 미지수를 A, B, C, D로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다 이제 밑에 식을 써보는 거지. 자, 여기 보면 C 있고 C 있죠? 네. 근데 여기 탄소 하나, 여기 탄소 하나니까 A는 뭐랑 같아? 예. A는 C랑 같은 거지. A는 C랑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 B 있죠, B.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B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O2 있잖아요? O2 있으니까, 자, EB야, EB. 아, 알았다. 자, EB. 이렇게 되는 거, EB. 될 때, 여기 O2 있죠? 네. 그러면은, EC. EC. EC 플러스, 네. 여기는 O가 하나지? 그래서 여기는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잠시만요. 뭐? 뭐요? 왜 EC예요? 왜 EC냐고요? 여기 O2잖아. 응. 어, 그니까 C가 1 들어가면 산소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써주는 거야. 알겠어요? 예? 어, 알겠네. 어. 왜 EC 더하기 D가 2이란 것 같아요? 여기 O는 여기밖에 없죠. 응. 여기 O는 두 군데 있잖아.
아 그러네. 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수소의 개수인데 자 A 봅시다. A A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4니까 4A죠. 4A 4A는 뭐랑 같은 거야? ED랑 같은 거죠. ED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EA는 뭐랑 같다? D랑 같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찾아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D는 그러면 20, EB는 40, B는 20. 그러니까 다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나오느냐? 쫙 정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A는 얼마 나오냐면 1 나와요. N이 1 나옵니다. 맞다. B는 얼마 나오느냐? B는 맞을 거예요. 딴딴딴 2 나옵니다. B는 2 나와요. B는 네? 2예요. C는 얼마냐? C는 1이에요. D는 얼마 나오느냐? 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일일이 좀 찾아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일일이 이제 찾아내주는 방법인데 뭐지? 자 미정계수법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내주느냐? 자 ABC를 지울게요. 네. ABC를 지우고 어?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뭐가?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원소가 있지. 세 가지 원소가 있는데 C, H, O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도 C, H, O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됐지? 그럼 여기서 찾아내주는 겁니다. 하나. 탄소 몇 개 있어요? 하나. 하나 있죠. 그럼 여기도 탄소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1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됐죠? 1식을 넣었어요. 그럼 2를 넣으면 이제 뭐의 개수가 나와? 수소의 개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 수소 몇 개야? 4개. 4개야. 그럼 여기도 몇 개 돼야 돼? 수소가? 4개. 4개가 돼야 돼. 그럼 4개가 되려면 여기 수소 2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가 몇이 들어가면 돼요? 2분의 2가 2. 들어가면 되겠지. 2가 들어가야 총 4개가 되잖아. 그치? 2가 들어가 4개가 되죠. 자 그러면 4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5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5가 두 개에다가 개. 4개 있죠. 2, 5니까 총 4개죠. 아 5가 몇 개 있다. 4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5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죠. 응. 그러니까 여기에 2 들어가면 5 4개 되겠지. 여기다 5가 4개가 되더라. 이렇게 계속 맞춘 거예요? 하면 1, 2, 1,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저거 원래 앞에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 저거 크게 쓴 숫자처럼. 어, 그쵸. 그래서 아, 1은 생략해서 1, 2, 1, 2.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써주면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신기하군.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화학 반응식 정리해 봤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이 화학 반응식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화학 반응식이 과연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볼 텐데 그건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 좀 눌러줘요. 그 빨간색 버튼 있거든. 그거 누르면 돼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거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감독.